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.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된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다은 기자입니다.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. 긴급신고 올립니다. 지금 집사람이는 나가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. 한 50대 남성이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겁니다.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고 혹시 뭐 차를 타고 나왔습니까? 앞에 번호는 젊은데 입니다. 그런데 주소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. 네,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. 저도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몇 번지 몇 번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경찰은 집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안내한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니 대뜸 신고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. 신고자는 내연 관계였던 사람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남편을 가장하여 거짓 가출 신고를 한 겁니다.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은 경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경찰은 매년 4천 건이 넘는 허위 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허위 신고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명에서 또는 수십 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경찰은 휴대폰 오작동이나 실수로 112 신고를 할 경우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면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.